여기도 봐봐. 바위가 장난 아니야. 그러네. 원래 저번에 코스로 안 왔나 봐. 저번에? 예전에 왔을 때? 코스 좋죠? 거봐. 나 좋은 데만 데리고 다닌다니까, 같이. 나는 손에 처음. 그러니까, 신청해. 묻지마 관광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 안녕하세요, 쯔야입니다. 인왕산에 다녀왔습니다. 올라가는 코스는 혼자 산행할 때와 비슷한데 내려오는 코스는 안 가본 곳으로 가봤습니다. 인왕산이 뷰가 멋지고 산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가니 이 또한 재미났습니다. 등산 코스는 사직단 어린이 인왕산 호랑이 동상, 인왕산 아, 들머리, 사진 하나 찍고 검바위, 갈게요. 정상, 기차바위, 성층대성, 이렇게 하면 공지는입니다. 등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의 등산 파트너는 오금길이 더 모임에서 좋더라고. 만난 우리 여기 답변하고 누님과 예쁘고. 같이 산행해 봅니다. 토마토 7위, 모카 7일 언니입니다. 오르막은 좀 낮다고 나만. 무릎이 안 좋다니까, 내려오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스프네. 은행잎. 근데 은행잎이 다 져야 단풍이 되더라고.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피크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이 내장산 피크네. 내장산. 그냥 단풍만 구경하려면 그 절까지만 가고. 너무 차가 많아. 주말에 너무 힘들어. 주말에는 안 되지. 사람 너무 많아. 주말에는 많지. 시간 많아. 나도 시간은 많은데 코스를 어느 쪽이 유명한지를 봐야지. 가다가 성곽 따라가시면 됩니다. 언니도 내밀어요. 언니 빨리 와요. 내가 여기 한달 전에 왔는데. 여기? 아니, 부촌 한옥마을 처음에 왔지. 근데 이렇게 물안 들었었거든. 벌써 이렇게 됐네. 아, 은행잎이 너무 예쁘다. 그때는 파랬거든. 내일부터 비 오고 뭐 하고 그럼 추워지지? 오늘 여기 특급네. 뭐지? 여기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좋은 산 아니고 명산 아니어도 눈 오니까 좋더라. 잘못 들어서도 얘는 표시는 안 해줘. 그냥 내가 간 길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깄다. 인왕산호랑 여긴가 봐. 잘못 왔다 잘 왔다를 이제. 좌회전하는가요? 네, 이쪽으로. 그래서 앱 없이 혼자 산행할 때딱 좋더라고. 키워놓고 가니까. 딱 목표를 정하면. 해보니까 그 목표 한 그거랑 항상 틀리더라고. 산이 쉽지가 않아. 그 코스만 딱 가려고 왔는데 그 코스만 딱못 가. 성곽으로 쭉 올라오는. 이제 우린 여기로 가야 돼요. 정상 가려면 우린 여기예요. 여기 이제 가면 금방 정상이 보여요. 여기가 둘레길이고. 여기 계단길인데 계단 짧아요. 나 천천히 가요. 우와. 우와. 이 길이 보이는구나.
그래, 단풍이 아직 안 들었네. 아직 한참 남았어요. 멋지죠? 여기 다 원래 엄청 바위산이야. 전망대도 되게 좋고, 성곽길이어서 예뻐요. 그리고 좀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 뿌였네. 계단보다 얘가 편해. 계단 별로야. 여기 전망대여서. 아, 이거 전망대요? 이제 갈까요? 좀만 더 날씨가 맑았으면. 그러니까 지금 진짜 시원하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말고 저쪽 건너편이에요. 저 위에 올라가면 저 위에도 좋아. 그러니까. 나 똑같은 데는 별로야. 초등학교 때요? 시원해. 너무 좋아. 뒷모습 찍어요. 우와, 가면 갈수록 바람 시원해. 오, 이쪽도 있어. 우리 360도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봐봐. 바위가 장난 아니야. 그러네. 저번에 이 코스로 안 왔나 봐. 저번에? 예전에 왔을 때? 코스 좋죠? 너무 좋다. 거봐. 나 좋은 데만 데리고 다닌다니까, 같이. 나는 청해, 신청. 그러니까, 신청해. 관광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 저기가 정상이에요, 언니. 맞은편. 맞으면 저기가 정상이에요. 저 봐, 지금도 줄 서서 가잖아. 주말엔 더 해. 못 가. 평일에 가야 돼. 케이블? 응. 잘 안 돼. 예, 소개 안 되더라고. 잘 안 돼. 나도 지금 맛 가가지고 핸드폰 지금 바꾸려고. 사진이 너무 많아서 컴퓨터에다 읽어. 나는 다 영상. 영상인 거. 나 영상이니까 더 애가 버벅거려. 우리 사진 참 앨범에다 해놔야 가끔 심심하는 거리. 사진에서 지우면 앨범도 지워지던데요? 사진에서? 아니 앨범. 앨범. 사진첩. 이날 맞아, 이제는 내 사진 나만 봐. 아니 그거 있던데 1년 전 사진 해서.
어, 오죠. 네. 이렇게 너무 재밌어. 올라오잖아. 올라오니까. 1년 전에 어디 갔다. 아, 이제 험한 코스 시작이야? 잠깐 이제 100m? 어, 여기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험한 코스 시작이야. 여기 사람들이 산 안 타니까. 어, 맞아. 산 안 좋아하면 뭐 안 가. 오늘 경복궁 공짜야. 오늘 문화가 있는 수요일. 네. 그래도 괜찮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아예 밥까지 먹고 저녁까지 먹고 가도 좋아 나는. 응? 내가 바위산 좋아한다 그래서 인왕산으로 골랐더만. 애들. 젊은 애들. 근데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고등학생이고. 어. 아, 고2면 한창 거시기 하지. 자기 고1이야? 네, 우리 1학년. 언니? 한번 어. 뭐야 둘레길 가야지 가벼운 걸 갖다가 하루 종일 끌려다니는 거야. 내가 제일 알아. 아 그리고 혼자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언니? 당근방에서 슬쩍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 도저히 얘네들하고 못 다니겠네 그러고. 수행은 가져 언니. 기다리는데. 아까처럼 올라온 소리선 왔지? 소래산 이것보다 더 험해. 아니 그러니까 그 계단이 소리선이야. 어. 으짜. 이건 좋지다. 이게 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다녀야 돼. 어, 여기가 이제 정상이에요. 올라가면. 인왕산 백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거 봐. 잔뜩 만들어놨어. 봐봐, 소래산은 산도 아니라니까. 이게 벌써 한 50m, 60m 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산이 확 틀리잖아. 고도 있고. 어. 높이 해발이 있고. 저번에 여기 평일에 왔는데 여기 누워서 주무시더라고. 여기야. 여기가 정상이야. 여기 정상석 있어요.
멋지죠? 아, 난 옥수수. 아, 그래서 이거를 올리다가 이거 중복되니까 이게 이 올리면 중복 아니야? 괜찮아. 그래, 다 먹어. 먹는 게 너무 많은데. 배에 다 먹어.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저번에 보니까 갖고 다니더라고. 오, 그래가지고 내가 다들 엄청나게 들고 오더라고. 안식기 뭐야? 먹는. 감 가볍다 하다가 왠지. 그래서 나 아니 저번에 사진에 보니 감이 있더라고. 나 꼭 가져와. 만주도 나도 만주 사올까 하다 갖고 가나 안 갖고 가나. 이거 뚜껑이 하다가 아카다미야. 계란도 하다가. 일단은 종이가 쓰레기를 하나 버릴 때가. 아 여기 여기다가 버려. 여기다 버리세요. 나 많이 안 먹어 자기야. 이렇게 많이 싸웠어. 언니 약간 앞으로 와요. 언니 약간. 나 장갑 있어. 한번 언니 여기 장갑 있어. 장갑 있어. 장갑 있어. 들어도 장갑 있어. 장갑 있어. 자. 아, 시골 옥수수 있는데. 아, 이거 시골 옥수수는 아니고 그냥 시장. 다음엔 내가 짜갖고 가져와야 되겠네. 난 시골 옥수수. 자기야, 묻힐 수 있어. 냉동실에. 내가 묻힐 수도 있는데, 솔직히 닦아 먹을 거야. 나중에 삶는 걸로. 내가 들어오면 어때? 이래 좀 들어오면. 자, 여기. 여기 다 나눠져 있어요, 언니. 먹어요. 드세요, 드세요. 다음에는 내가 시골 옥수수 못 챙겼어. 아니야, 시골 옥수수도 더 맛있어. 냉동실에 있어가지고 맛이 어떻지? 옥수수 많이 갖고 왔네. 하나만 갖고 오셔도 되겠구만. 근데 또 먹으면 또 별게 아니어서 금방 먹어. 아, 포크도 따로 가져왔어. 아하, 난 여기에 푹 앉을래. 미니 돗자리 이렇게 있는 걸 하나. 아, 나 집에 있는데. 나도 있지. 초등학교 다 했거든. 어. 근데 다 버려버렸어. 애들 크면서. 근데 있는데. 인절미 네. 하나씩 주세요. 귀찮아서 그냥. 인절미 하나씩 주세요. 자, 열심히 먹어봅시다. 여기 언니. 밥 안 먹어도 되지. 응. 젓가락, 복구를 해줘요. 아, 근데 아직 안 굳었네. 어젯밤에 내놨다가. 촌촉촌촉한데? 아침에 버려. 아, 콩국물에다 버무릴게요. 너무 맛있어. 와, 여기도 좋다. 아, 이쪽으로 가면 기차바위구나. 나 기차바위 안 가봤는데. 가봐요, 그럼? 어. 그래, 가봐. 가봐요, 가봐, 가봐. 안 가봐. 왔으니까. 어. 와, 여기 바위 장난 아니다. 엄청 뛰어다니는 거야. 어. 이쪽으로, 어, 여기가. 와, 바위 봐. 오, 멋있다. 야. 기차바위야? 어. 여기서 보면 산 안에 푹 뭐가 마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응, 멋있죠. 와. 예쁘더라고. 세로가 예쁘더라고. 이야, 멋있다. 그러니까 산 속에서 마을이 푹 들어가 있는 거. 저기 평창동 뭐 이런 데 아니야? 몰라, 나도. 저 몰라. 북한산 밑에니까. 뭐 그런 데 아니야? 응. 어차피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면 되니까. 응. 차 안 가. 어. 그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와, 여기 길도 이쁘다. 아, 어, 길이 너무 좋다. 길 너무 이쁜데? 아주 그냥. 소나무 향도 좋고. 아, 향이 안 나. 소나무 향기가 쫙 들어오는데? 와, 길도 너무 이쁘고. 어, 그 길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아휴, 거마산 중간도 못 가서 집에 갔는데 이제 그냥 이런 산을 다 가보네. 거마산 한 3분의 1 올라오고 힘들다고 다시 내려갔던 사람인데.
에이. 안에서 안 내는 거지 하면 된다니까. 언니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몸 더 힘들어서? 화장실 가는 거 아니야 언니?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힘든 날 아니야? 와 여기 멋진데? 가던 길도 아니고 중간에 세가지고 와 바위들이 멋있는데 와 왜요? 잘 왔어? 우와 여긴 또 처음이다. 와, 멋있다. 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아니, 그냥 내려갈 거였어요. 내려갔다? 내려가는 거는. 근데 어차피 이쪽으로 가도 뭐, 3호선 타고 가도 되니까 3호선 타고 가다가 갈아타도 되니까 아, 하는 사람들도 한 바퀴 팽 돌겠다 그럼요 제 부각산까지 갔다 오지 그러니까 갈만하네 갈만해요? 내가 오늘 언니 안 따라왔으면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있어서 쉬고 올라오면 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쟤도 장난 아니에요 언니 완전 다 성곽이야 저기는 계단 엄청나 제 부각산. 맞아 부각스카이웨이. 저기 원래 문 닫혀 있었는데 청와대 이사 가면서 문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안산하고 여기 인왕산하고 부각산까지 해서 연계 산행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와. 여기도 멋있는데? 야, 나 혼자 산 김대호? 여기 막 여기 누운데 거기잖아. 거기다 여기잖아. 걔 그 사람 집 여기에요. 이금 봐. 올랐다 그러더니. 엄청 힘들게 올라가던데. 우리 언니 내려온 거라서 안 힘들지. 네. 이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남자만 몰아해.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쩐지 또 만나요. 미리 얘기 다 하는 거야. 우리가 가는 우리가 약속한 사람 틀리게 가버리겠다. 그렇죠?